하루에 뭐 1.5리터는 먹어야 된다, 아니다, 뭐 2리터는 먹어야 된다, 뭐 2리터. 얘기들이 다 달라서 대체 얼마만큼을 먹어야 적정량을 먹는 건지를 모르겠어요. 그렇지. 예. 네. 아,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자기 체중에 0.03을 곱하시면 되는데요. 이 물의 양으로 0.03리터,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체중이 60kg이다 하면은 60 곱하기 30 하면 1800이죠. 그러니까 하루에 1.8리터 드시면은 적정한 양입니다. 단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땀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보충하시는 것이 좋겠죠. 다섯 분 같은 경우는 그럼 물을 어느 정도씩 드셔야 됩니까? 자, 재하 씨부터. 저는 2리터 살짝 안에 1.95리터 정도를 마셔요. 1.95리터. 와, 그것도 양이 많아. 거의 두 배를 마셔요. 그러게요. 네. 자, 일단 김세하 씨 기다리시고요. 자, 이승진 씨. 저도 1.62리터니까 여기서 한 3병 정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 정도만요. 예, 예. 자, 드디어 예, 김세하 씨 얼마나 마셔야 되나요? 1.5리터 먹고 싶지만 2.43리터 정도 먹어야 되네요. 반갑다 친구야. 아니 물 먹다 하루 다 가겠는데. 그러니까요. 예. 아니 근데 저처럼 이렇게 평상시에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들은 물이 얼만큼 수분이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거든요. 아, 그러게요. 그게 좀 수분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3초 확인법인데요. 확인을 해보실게요. 이 검지 마디를 3초간 이렇게 꼬집어 주세요. 그리고 마디를 네 예. 마디를 꼬집어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걸 뗐을 때 바로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 몸속에 수분이 충분하다 이런 뜻이고요. 그런데 누른 그 주름이 5초간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면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. 예, 저는 지금 이걸 했더니 모든 마디가 다 그대로 서 있네요. 온몸이 바짝 말라 있네. 그러니까요. 손가락에 닭뼈슬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그게 빨리 생각보다 가라앉지 않아요. 아니 그러면은 우리 한 분씩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. 네. 재하 씨부터 네. 해서 좀 한번 해볼까요? 수분이 부족한. 자 이렇게 내가 꼬집어 드릴게요. 문제를 못. 이렇게 3초, 2초, 1초 돌아옵니까? 안 돌아. 부족합니다. 물이 부족합니다. 안 돌아. 자 어머니 꼬집어 주세요. 자. 1초, 여기. 2초, 3초. 됐다. 아닌데? 오,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. 안 들어온 것 같아. 자, 안 들어가요. 예, 불어도 안 들어가요. 자, 배두환 씨 손가락 펴셔야 돼요. 저도 안 내려갑니다. 탄력이 있으니까. 아닌데? 안 내려가. 바로 내려가. 그냥 그 모양 그대로. 다 지금 다 부족하다는 거네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게 내려가지 않거든요. 천천히 보시죠. 네, 요즘 환절기여서 뭔가 밤과 낮에 온도차도 좀 심하고요. 또 우리 손 씻기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손도 좀 건조하신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수록 좀 더 보습에 신경 써주시고 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. 저기 결례가 아니라면 이수연 선생님 네. 손 피고 한번 잡아보세요. 자, 우리 의사 선생님의 수분도도 한번 체크해보세요. 아, 중요합니다. 아유, 궁금합니다. 네. 자, 손가락 펴주시고. 네. 자, 어디? 하나, 둘, 셋. 휴. 네. 선생님도 수분이 조금 부족합니다. 네, 사실 저는 이전에 좀 수분크림을 듬뿍 발랐는데도 이 정도였어요.